그리고 나는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카톡으로 보냅니까? 아 그럼 이 사람도 감독하기 위해서 오퍼가 왔으면 자기도 의욕이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뭐 허투루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로 해? 카톡으로 띡띡대가지고 뭐 이모티콘 보내고 하고 싶어요 삐용삐용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거 이 얘기를 왜 묻지? 그러니까 자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월요부 오늘 4명이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아무래도 협회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협회가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딱 원일이형 오는 날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나서 네. 왜 오늘 발표했냐 그 제국 PD한테 얘기해. 네. 근데 제국 이거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렇다고? 주말에 안 한 게 어디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협회가 이제 그 입장문이라고 해야겠죠. 예,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뒷장에는 선임 과정 관련 Q&A를 해서 총 이제 두 개의 파트가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앞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혜석 전력강화위원장한테 권한 일체를 위임했다는 과정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협회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후보 3명이랑 면담하고 협상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선정 후에 이사의 추천 여기에 향후 진행 권한 일체를 정혜석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기로 참석위원 10명이 이제 모두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10명 모두한테 그런 해당 내용으로 동의를 받은 게 맞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어쨌든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서류상으로는 동의를 받았다고 표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박주호 위원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그간 이제 기사를 통해서 관계자들이 내용을 얘기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참석위원 10명이 모두 동의했다는 표현대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권한 일체가 위임된다는 것을 동의했는지 여기는 그랬다라고 적혀 있지만 정말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동의한 건지 그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이 의문점 글을 봤을 때 좀 남았고 또 하나는 이 내용도 있거든요. 회의에 참석한 10명 이외에 다른 의원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이 내용이 공지가 된 것이 맞는지 앞으로의 모든 감독 그 어떤 추천 향후 진행 이에 대한 권한 일체가 모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됩니다 라는 내용이 회의에 참석한 10명 이외에도 만약에 남아있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사실 공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리고 그게 됐는지 여부가 전 되게 궁금해요. 이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게 아니고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어떤 집단이나 이제 단체에서는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구성원에게 이제 공유를 좀 해주고 그 다음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원일형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이런 회의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도 아직 의문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주원 형도 좀 비슷한 생각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마지막쯤에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일체를 이제 권한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뭐 다수결이 갈려. 그러면 이제 빠그러지는 건지. 네. 이건 원래부터 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때서야 그냥 권한을 준 거야 그러면. 아마 그걸 잘 모르겠어. 그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 내용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아요. 네.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좀 추정되는 내용은 원래였으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물론 있지만 전력강화위원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도출하고 뭐 그게 다수결 투표가 됐건 아니면 의견 공유가 됐건 그 위원에게서 후보자를 받는 게 됐건 회의를 어떻게든 열었겠죠. 규정 때문에서라도. 근데 여기서 위임을 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이 해석을 하기에는 이후에는 회의를 가지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어차피 원래는 의견을 다 도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강화위가 최종적으로 뭔가 이 어떤 내용을 협회 수뇌부한테 전달을 했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정혜성 권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는 내용이 아닐까로 좀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그 말을 풀어서 하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쪼개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춤. 전력강화위원회는 역할이... 위원회는 네.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은 있고. 위원장은 있고. 전 그렇게 느꼈던 내용이 해석이 됐어요. 네. 물론 저도 내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결국 이거는 약간 야, 우리끼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야 배가 마니까 야 배가 산으로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야 나 혼자 할게. 이러면서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자, 10차 전광위에서 최종 후보자 3명 중 홍명보 감독이 전광위 최다 추천 감독이었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6월 25일 화요일에 외국인 후보 2명에 대한 화상면담 실시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K리그 일정 때문에 면담이 미성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전광위 추천 최종 후보자 3명을 보고했는데 1순위로 홍명보 감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네. 외국인 감독 두 명은 화상면담 했어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은 화상면담 못했습니다. 근데 화상면담을 못한 감독을 회장한테 1순위 감독으로 올려서 추천하는 게 맞나? 이것도 사실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럴 거면 화상면담을 왜 한 거예요? 그 외국인 감독들은 뭐가 돼? 그 외국인 감독들은 면담할 때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줌으로 저기 정혜성 위원장 만나야지 하고 온 게 아닐 거잖아요. 분명 준비를 했을 거고 노력을 했을 건데 면담을 안 했는데 1등?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아마 원희룡 형도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빨리 얘기를 한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네. 뭔가 좀 준비를 더 해서 발표를 했으면 되는데 말을 열면 이게 말 열자마자 그 실수가 나오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면담을 못한 감독이 1순위가 되는 것 자체도 이제 의구심이 좀 있고. 그럼 결국 지금 위원회는 위원회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고자 자 그 11명이 다 추천을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최다... 거기서 이제 1순위가 됐다고 하고 전력강화위원회 최다 추천 감독이었다고 밝혔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위원회도 또 비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의 어떤 판단이니까.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약간 앞뒤가 다른 게 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박주호 위원은 되게 모르는 듯한 얘기를 보였잖아요. 그때 그 라이브는 아니지만 이제 녹화로 하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이게 1순위로 정말 도출된 게 맞는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1순위로 도출될 정도면 그러면 전력강화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치. 1순위? 그럼 어느 정도 이 감독이 되겠구나. 만약에 정말 확정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아, 그 전에 1순위였으니까 그러면 협상이 됐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받아들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 뭐야? 홍명보 감독이라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박주호 위원의 유튜브 영상은 그런 리액션이 나왔잖아. 근데 박주호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홍명보를 미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국내 감독으로 되게 예. 좀 되게 미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다고. 그런 미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거는 되게 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1순위는 홍명보입니다. 라고는 안 한 느낌이었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전력강화에서 최대 추천을 받았지만 그 추천 그 투표수는 위원들한테 공개를 안 한 거지. 아 어떻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몇 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박주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후보를 1순위로 놨겠지만 이제 다른 위원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을 추천을 한 거지. 근데 그거를 몇 표가 받았는지는 이제 위원들한테 통보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근데... 너무 길어. 이거 나 보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길어서 나도 나는 10분 전에 받았거든요. 나는 쭉 봤는데 못 읽겠다 이거 다 얘기 못하겠다. 이 내용들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닌데 그래서 왜 홍명보 감독 이렇게 됐고 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이 됐고 또 감독하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뭐 빠그러졌는지 이런 거에 궁금한 건데 어디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 날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선임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 다음 선임 과정 관련 Q&A인데 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좀 의구심이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광위원장이었던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면담이나 협상 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총괄이사가 그 임생 기술총괄이사예요. 이 규정상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뭐 정광위는 이사의 자문기구고 그리고 10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3인 확정하고 정혜성 위원장한테 정권 위임했는데 결국 여기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협상과 계약은 협회 행정 파트가 맞고
이 그간 감독 면담 검증 과정을 함께한 협회 행정 관계자 이 사람이 이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협회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임생 이사가 진행한 협상이 결렬이 됐으면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위원장을 다시 재선임을 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대표팀 감독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재논의를 진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홍명호 감독이 이제 선출이 된 거고. 근데 잠깐만. 근데 왜 여기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이임생 이사 진행 협상이 결렬됐다면 다시 한번 이제 기술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왜 이임생 이사가 협상이 결렬됐다면요? 다시 만드는 게 뭔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정광희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협상 과정을 지금 쭉쭉 진행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전력강화위원장을 뽑고 이거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의견조율을 하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봐봐요. 그래서 바통이 넘어오지 않았나. 바통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바통이 넘어왔는데 결국 이 얘기를 들으면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2시간 만에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 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전력강화위를 새로 만들면 뭐 하냐는 거지. 아~ 어차피 이 임생 총괄이 잡고 있는데 네. 그럼 결국에는 전력강화위를 새로 뽑아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예스 할 사람들만 뽑겠지. 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읽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자 최종 외국인 감독 후보 두 명은 대면 면담으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분석 등 평가를 받았고 홍명보 감독은 그러한 평가 과정 없이 프리패스로 감독 선정이 된 게 아니냐라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외국 감독들이랑 유럽 면담 일정 순조롭게 잡혔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는 K리그 경기 전 인터뷰 등에서 발언한 바가 있어서 면담 자체가 성사가 안 될 거라고 이제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회가 찾아가서 저 혹시 저희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면접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대단한 감독이고 축구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 수 있는 좋은 감독이면 뭐 삼고초려의 말도 있듯이 가가지고 좀 스카우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이랑 구단을 맡고 있는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감독에게 가가지고 거절 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성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저는 집에 찾아가셨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오케이든 한 70%만 받고 협회든 어디든 다시 한번 만나서 했어야지 그거를. 그냥 그 독단적으로 거기 그냥 뭐 두 시간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아 생각 있어요? 뭐 저 그럼 좀 마음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홍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뭐 절차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바로 그거를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자 외국 감독들 면담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명 중 한 명의 우선순위를 가려놨다고 해요.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밝히지 않았으니. 근데 계약 조건에 대한 조율도 마쳤는데 막상 이임생 이사가 면담을 해보니까 감독들의 축구 철학과 방향성이 정강위에서 했던 그런 게임 모델 검증 그리고 출국 전에 파악했었던 전술적 선택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 감독들이 가진 축구 철학이 협회 기술 철학과 접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2인 거론됐던 게 포옛 바그너잖아요. 네. 근데 그 감독들이 하루아침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 기조나 철학을 바꾸려는 전 만무하다고 보고 이건 결국 정광희에서 그 감독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조사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후보자들을 본인이 뿌려놓고 있었다.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를 막상 나눠보니까 이 감독의 뭐 인간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이 큰 틀이랑 조금 세부적인 건 다르지만 뭐 이렇게 맞춰갈 수 있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 축구처럼 우리 쪽이랑 아예 안 맞는데? 라고 했다는 건 저는 이거 사전 파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너무너무 궁금한 게 축구 철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 철학을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야?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뭔데? MIK 아닐까요? MIK MIK는 좋은 일 다 때려받는 얘기고 그거는 아니
변형 있잖아. 변형 3백에 라볼피아. 아니 변형 3백에 라볼피아는 그거는 라인 브레이킹.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의원님 다시 말할 필요도 없어. 아마 그거는 이임생 그 이사님도 굉장히 좀 창피할 수도 있어. 그 인터뷰 보면. 왜냐하면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변형 3백 이거 라볼피아는 뭐 했을 때 되면 한다니까. 이게 왜 그냥 아 이 우리 팀이 했을 때 이거 3백이 맞는 팀이다. 그럼 3백을 해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라볼피아 내려와가지고 미들필드 내려와가지고 빌드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럴 때마다 경기 잘 된다. 그럼 라볼피아 쓰는 거야. 나는 평생 동안 라볼피아랑만 해야지. 이래서 라볼피아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이거에 대한 게 그거잖아. 콘테가 처음에 첼시에 왔어. 그걸 썼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돼. 그래서 백스리로 가야 돼. 그렇게. 그래서 백스리로 이제 그거 아니야.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이 감독팀이 축구철학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다음에 내가 실례를 드릴게요. 저는 이란의 아 또 그 주먹간지 우리한테 주먹간지 케이로스 이란 축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월드컵 무대에서 축구를 하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손절을 내면 저렇게 좀 끈질기게 하고 좀 주저앉아가지고 연습 축구를 해야 된다. 그때 이란 올라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우리나라에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때는 최용수의 이즈법 축구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아시안컵 무대는 아니더라도 월드컵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어떤 철학 이런 거 잘하는 감독 맞지 않을까? 나는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색깔 그렇지. 있는 감독 큰 틀에서는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 우리 철학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철학이 콘테의 스리백 같은 철학이야? 아니면은 뭐 벤투가 원하는 빌드업 축구야?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주도하는 축구야? 이거 우리가 그 우리 철학이 뭐냐고 그거 알아야 바그너가 뭐 하는지 포예시 뭐 하는지 큰 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라볼피아나 그 스리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콘테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왔어. 100경기 중에 99경기 스리백 쓴 감독이야. 근데 우리나라 봤어. 스리백인데 주구장창 했는데 스리백 안 돼. 맨날 스리백 수비만 열람 맞고 골만 디지털하게 쳐먹어. 그럼 콘테 생각할 거 이 팀 스리백 안 된다. 백포 해야지. 바꾸는 거야. 변형으로 그 팀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큰 철학이 뭐냐.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우리가 원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이 누구냐고. 난 그걸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홍명보 감독과 면담이 안 됐으면 외국인 두 명 중에 우선순위 있는 한 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랑 2시간 면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 방안, MIK의 각급 대표팀 연계에 대해 대화했고 이 협력, 뭐 실행 의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명보 이제 감독이 그 전문 경력이 있잖아요. 협회에서. 네. 이제 그런 뭐 연계 방안 관심도 많았고 선수를 동기부여 그리고 대표팀 내 건강한 문화 조성. 이거 홍명보 감독 인터뷰 때 한 말입니다. 이런 문화나 뭐라고 해야지 대표팀 선수들이 들어와서 좀 편하게 뛰고 갈 수 있고 이런 걸 좀 만들고 싶다고. 자, 근데 이 언론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PPT를 준비를 했고 뭐 이거를 몇 장을 준비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팍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는 자,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인 게 한 감독은 표지 포함 22페이지 자료 그리고 대표팀 경기 영상 16개 준비했고요. 다른 감독은 표지 포함해서 16페이지의 PPT 자료를 협회 측에 제시를 했음을 본인들이 밝혔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대해 P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 전력 강화 위원회 1차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팀을 만들어간 축구 철학 경력 대부분의 위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는 자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된다는 의견이 위원회 구성 초반부터 거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딱 그 느낌입니다. 우리 회사가 직원을 뽑고 싶은데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었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막 절차를 거칠 거 아니에요? 얘가 우리 회사 그 스타일에 적합한지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절차를 거칠 거 아니에요? 다 해. 근데 얘는 예전에 우리 회사에 일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스타일 알아.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 사람 스타일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면접 없이 이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1, 2차 면접 말고 그냥 최종 면접 불러서 얘기나 좀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한 거랑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그 워딩을 한 것도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 또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이 모두를 동일한 잣대에서 바라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게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만 딱 있잖아요? 그럼 결국 홍명보 감독은
이런 자료나 이런 것도 전혀 하게 안 했고 그냥 우리가 스타일 아니까 우리가 스타일 아니까 일단 데려와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결국 과정이 달랐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일단 추천을 했다라는 내용도 그래서 더더욱 어이가 없는 거죠. 과정도 절차도 홍명보 감독에게는 다 생략되고 다 그냥 프리패스가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입증한 셈 아닙니까? 이거 보고서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축구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는 포인트 그리고 이제 비판을 가하는 포인트가 결국 이제 모두가 같은 공정한 과정을 안 거쳤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명 감독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외국 감독 결렬이 막 됐어. 그래서 홍명 감독도 이제 면접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아 지금 순간에는 홍명 감독이 제일 적합합니다. 라고 해서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임이 됐다면 사실 저는 아 야 홍명보 2014년에 그 실패했는데 그 왜 데려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이 절차에 대해 지적한 사람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절차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 그 절차는 사실 없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잘 아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렇게 데려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야인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감독이, 뭐 감독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우산 현대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연패에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냥 풀려 계약이 이제 뭐 종료가 되고 풀려 상태였어. 나는 이제 울산 말고 좀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좀 휴식을 취하겠다. 뭐 이런 상태였어.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하는데 홍명보 감독도 면담을 하고 홍명보 감독이 이게 뭐 PPT를 준비하고 했으면 물론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라,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죠? 얘기했던 절차를 다 거쳤으니까. 거쳤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으면 사실 축구협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팀의 안정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내 거주 당연히 되고 클린스만에서 그렇게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팬들에게 비판받는 그런 것도 너무 외국인 감독 했을 때 너무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이 지금 안정감 있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똑같이 따랐습니다라면 뭐라고 하겠냐고. 그렇지. 할 말이 없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예, 네, 그렇다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참 이게 그리고 나는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 그 감독과 예전과 의욕 있고 성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카톡으로 보냅니까? 아 그럼 이 사람도 감독하기 위해서 오퍼가 왔으면 자기도 의욕이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뭐 허투루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로 해? 카톡으로 띠띠띠가지고 뭐 이모티콘 보내고 하고 싶어요 삐용삐용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거 이 얘기를 왜 붙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영어는 붙일 이유가 없어.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할 사람은 어디서 그걸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사족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자 이거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자료를 이만큼 준비를 했어. 근데 그게 너무 허무맹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16페이지에 걸쳐서 해놨어. 그러면 그거는 선임을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얘기해서 아니 근데 뭐 자료 많이 준비했다고 뭐 그 감독이 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사실 이 입장문에서 할 건 아니다. 할 필요가 없었지. 아니 PPT를 준비하던 자체가 의지가 있다는 거고 의욕이 있다는 거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연구를 했다는 건데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할 거죠. 그렇지. 내용은 그 다음이고 그 증거 최소한의 증거인데 그거를 취업하는 사람이 그거라도 하는 거지. 우리 자기소개서 이력서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폴이야. 이게 포트폴리오거든. 그거 다 내잖아. 나도 PT 뭐 누가 면접해서 받을 때도 이미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그 PT는 사실 뭐 16페이지, 100페이지를 준비한다 그래도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맞아. 맞아. 얘기도 맞아. 근데 다른 후보들은 그 PPT 내용이랑 이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아, 이 감독은 게임 모델이 안 맞아. 아, 이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뭐 철학, 우리 협회의 철학과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 심사 결과 거절을 했으면서 또 다른 후보자한테도 홍명보 감독한테도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을 테스트하고 실험을 해야죠. 안 들어도 한국 감독이니까 어차피 잘 알아. 야, 그 얘기야. 안 봐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니까 네. 우리 잘 알아. 이거 근데 나는 어디서 뻣뻣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나는 진짜 이해 안 된다.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비정상적이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그렇게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을 쓰고 싶어도 너무 안달난 사람들 같아가지고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어이없고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보다 감독 면담을 가지는 거를 더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이거 내용 보면은
그 화상 면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K리그 일정이 있어서 홍명보 감독을 뭐 화상 면담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내용도 있잖아요. 홍명보의 경우 K리그 경기 전 인터뷰 등에서 협회에 대한 발언을 한 바가 있어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면담을 하지 않았다. 전전긍긍했다. 감독 면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뭐 조심스러워하는 협회가, 협회 규정 보면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으로 K리그 현직 감독을 선택을 했을 때 구단은 거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홍명보 감독 그 대표팀으로 선임할 때 엄연히 울산하고 작년에 재계약을 한 감독을 계약기간 도중에 체감 건데 뭐 위약금이라도 줬나요? 한 남기고 간 거 딱 하나예요. 임생 그 저희 역 그 이사 그분이 울산 H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임생 기술사의 지지를 얻었지. 도대체 울산, 어느 나라 협회가 울산 팬 한 명 확보. 확보. 그러니까 채용 선수 한 명 늘었어.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협회가 감독 선임하는 거를 감독 면담가 면담 자리 만드는 거보다 감독 선임하는 거를 더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해. 누가 그렇게 면담 갖고 하는 거를 더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협회가 어느 나라에 있냐고 도대체. 근데 저는 뭐 홍명보 감독님 인터뷰를 봐도 아니면 이 선임하는 과정을 봐도 이 내가 한국 축구고 한국 축구가 나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되는 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10년 전 20년 전 생각으로 가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2024년인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자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의 뉘앙스를 놓고 봤을 때.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하는 건가? 이거 아직 안 했죠?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할 거죠. 네. 네. 자, 외국인 감독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홍명보 감독 같은 내국인 뭐 현직 감독이면 지도자의 축구 스타일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다. 근데 대표팀에 대한 운영 비전, 한국 축구 기술 철학과의 접목, 이게 이제 뭐 MIK가 되겠죠 아마.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 부분이 기술 이사가 조금 더 치밀하게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이 진행 방식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상황과 관점에서 최종 3인의 장단점이 평가가 된 것이지 면담 방식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특혜 아닙니까? 난 웃겨 이게. 이게 특혜 아니에요? 특혜지 이게. 아니 이게 특혜지. 그리고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옛날에 그거 있죠? SNL이야? 어디야? 경력자 우대. 그럼 나 어디 가서 신입은 어디서 경력자 우대? SNL 맞아. 약간 그거. 왜냐면 외국인 감독은 우리나라 어떻게 들어오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이제 뭐 K리그에서 감독 경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인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특혜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예 방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 동일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한국인 감독 홍명보 감독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감독을 뽑아야 된다는 뉘앙스,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을 뽑는 데 있어서 뭔가 방식이 안 맞았다,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잖아. 차라리 한국 감독을 안아줬으면 안아줬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정말 기준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 이 설명도 본인들이 기준이 왜 없었는지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이 왜 없었냐고. 그냥 이렇게 왜 기준이 없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정광이는 왜 한 거고. 그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정말로 회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어떠한 감독이 후보로 올랐고 그 감독이 뭐 나중에 어떤 그 협상 방식, 어떤 협상의 어떤 그 협상 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은 뭐 발표 안 한다, 공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정인선 위원장이 왜 사퇴했나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그 언론 보도에서 나왔잖아요. 바그너 감독, 뭐 포획 감독 굉장히 좀 불쾌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식적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래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선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 바그너랑 포획 쪽에, 그러니까 뭐 실명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표기하기는 외국인 감독 최종 후보 두 명이잖아요. 이 외국인 감독 최종 후보 두 명한테 진짜로 딱 그 절차상의 안 됨을 얘기를 했는지, 이게 안 됐습니다 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서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홍명보 감독 선임해놓고 그쪽에는 별다른 회신을 주지 않았는지. 기사로 봤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딱 이 쭉 얘기 나오고 보면 딱 하나, 명확한 게 딱 하나야. 자, 여기 내가 내 기억이 맞다면 제가 오기 전에
읽었거든요. 네. 협회장이 그래도 두 명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했던 거 맞죠? 그 지시 내려가지고 갔다고 하는 내용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이 글에서. 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 3명 유럽에서 만나서 검증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정몽규 그 회장이 이거는 판단 믿겠다. 그리고 선택에 동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장이 그랬을 걸 한번 찾아봐요. 협회장이 그래서 이 글에서 3명 그래도 만나보고 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시해서 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 내가 봤을 때 네, 아니면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3명 다 만나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정혜성 위원장한테 그때 얘기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정혜성 위원장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권한이 이제 이임생 이사에게 넘어가고 이임생 이사가 정몽규 회장의 뜻에 따라서 만나러 갔다. 같이 갔다. 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이거 딱 하나야 시나리오는. 그냥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거야, 박은호가. 한다고 해서. 진짜야.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에, 진짜 올 거예요? 에이, 왜 뜨거운 물 잘 안 나오는데 진짜 이 집 살 거예요? 약간 이런 거야. 에, 괜찮아요. 고쳐 쓰면 되죠. 아니, 이 집 여기 해가지고 뭐 주의하시는 약간 뭐 곰팡이도 있고 한데, 돼? 아, 갈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 빠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그냥 다 깨진 거야. 지금 주원장이 얘기하는 이 말을 누가 똑같이 한 줄 알아요? 당군형이 똑같이.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밖에 안 돼. 지금 이것도 봐봐. 그 당군형 시나리오에 딱 그게 있어요. 맞아. 여기서 축구협회 입장에서 문제가 된 건 이걸 박은호가 하겠다고 한 거라고. 이쪽에 동의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마친가 그분도 그 세금 그게 걸린 거잖아. 세금 그리고 거주 문제가 걸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감독 직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딱 나도 주원이 형이 얘기한 그 시나리오 이거 어쨌든 뭐 굳이 따지면 우리 뇌피셜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 그리고 형이 얘기한 거 맞네요. 네, 야, 화상 맞아, 면담으로 맞아. 결정하지 말고 최종 후보 3명 직접 네. 대면 면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 네. 이게 왜냐하면 화상 면담만 하지 말고 최종 후보 3명을 직접 대면해라. 저기서부터 꼬일 수도 몰라. 아, 그냥 화상 면담하고 해가지고 여보세요, 지지지지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안 했겠지만 네. 끊어야 되는데 면담하라 그러니까 아씨 또 애매한데서 그래서 다 애매해진 거야 지금. 왜냐면 그 답을 정해놓고 이걸 짜맞추려니까 그게 쉽나. 그러니까 봐봐 이게 예전에는 사실 이제 신문이 지면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SNS 없고 인터넷 이게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신문에서 지면보도 안 되면. 근데 요새는 SNS에 뭐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고 해외 쪽에서 먼저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속임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막말로 그 박은호 쪽에서 하겠다고 한 거 이거 우리가 언론 보도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거 기사 안 나왔잖아? 그러면 야 박은호도 결국 빠그러졌나 그래. 보다. 야 포에트 결국 빠그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언론 통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봤네? 박은호는 굉장히 오케이였다. 근데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입장문에 그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박은호랑 포에드한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갑자기 내가 지금 박은호 만나러 가고 싶네. 근데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이 미스터리가 풀리려면 진짜 결렬된 측근을 만약 만날 수 있다면 우리 협회가 협상을 어떻게 임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전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정말 그 감독들을 선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그 감독에게 뭔가를 맞춰주려는 태도로 열린 태도로 협상을 임한 건지 거절된 측근을 진짜 만나볼 수 있다면 저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진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고 감독 선임이 안 됐을 때 사실 좀 많이 뭐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요? 회의감이라기보다 좀 이거밖에 안 되나? 좀 아쉬움, 좀 슬픔, 슬픔이 있었어 사실. 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이 없구나 우리나라 축구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막상 또 뚜껑 까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나는 네. 우리나라 진짜 협회가 진짜 돈이 없구나. 왜 우리나라 협회가 진짜 매력적이지 않구나 다른 외국인 감독들에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또 파헤쳐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원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선수들인가만 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대표팀 있는 선수들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선수들 많잖아요. 지도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네. 월드클래스가 지금 두 명, 세 명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상황이 지금 이 이름이 나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게 제가 어릴 때 축구를 할 때 지금의 축구하는 선수들의 김민재, 손흥민 처럼 보였거든요. 네. 뭐 옛날에 뭐
월드컵 때 막 머리 깨지고 해가지고 제가 붕대를 쳐다볼 때 얼마나 네. 여기 감고 축구를 했는지.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해설이나 방송 일을 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전북현대 프런트를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 막 그런 어쨌든 행정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대한축구협회는 그냥 영순입니다. 축구 관련 산업을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1순위예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아직까지 대우받고 있어요. 네. 제 축구협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네. 근데 여기 축구협회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원들이나 일반 막 직원분들. 근데 사실 그분들이 뭘 바꾸기는 힘들어요. 어째 결정은 다 윗선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들 그리고 이 축구협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여기를 정말 어쩌면 꿈의 직장 아닙니까? 그런 대로 삼는 분들이 보기에도 이 행태는 지금 너무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이 입장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그 선임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는 않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홍명보 감독이 안 받았어야 됐었는데, 그죠? 그리고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말을 일단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받지 말지. 왜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한국 축구가 지금 위기야. 절체절명해. 무언가가 나오면서 네.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인터뷰가 그렇긴 하긴 했는데, 그는 받고 났으니까 인터뷰를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임생 기술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잖아. 그랬더니 제일 높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요? 하고 이제 동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한국 축구 위기야. 그래서 이 위기에 그 자기가 좀 해줘야 된다. 구해내러 가는 거야. 그리고 2014년에 그 떨어졌었던 이 명예.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이 회복 욕심도 있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도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한 건가 보지. 그리고 나는 궁금한 거보다 왜 그러냐면 그 병이 뭔데? 아 근데 그거 이제 완전 개인의 이제 그건데. 그 10년 전에 그 개인의 그건데 그걸 왜 거기 만약 그것 때문에 왔다면 너무 그거는 개인으로 봐도 안타깝죠. 10년 전에 어쨌든 그 대표팀 감독 뭐 조광래 감독 경질 이후에 최강희 감독이 갑자기 임시 감독보다는 정해진 기간의 감독으로 최종 예선만 지휘를 하고 그때랑 변한 게 없어. 남은 1년 동안 홍명보 감독한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욕받이를 시킨 건데 홍명보 감독은 거기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결과를 못 냈고 정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났잖아요. 뭐 안정환 위원님이 방송하신 거 따르면 뭐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이 뭐하러 또 10년 뒤에 또 그곳을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려 하셨는지. 자발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수원FC전 끝나고 임생 위원이 홍명보 감독을 자택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뭐 이런 한국 축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내용 쭉 보면 홍명보 감독이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생각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 뭐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그 임생 위원장 만나기 일주일도 안 지나서 인터뷰에서는 나는 지금 임생 위원장 만날 일 없다. 집에 안 가겠다. 집에 안 가겠다. 그리고 뭐 울산 팬들 걱정할 일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으로서는 대표팀 감독 할 이유 없고 뭐 이임생 이사 만날 이유 없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이임생 이사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어떤 이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 그 인터뷰가 거짓이라는 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 딱 하나 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홍명보 감독 K리그 선수들, 뭐 물론 이거는 저는 약간 표현상에서 좀 서투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뭐 해외 나가는 선수들 A급 뭐 이런 알파벳 B급, 붙였다가 B급 그 발언? K리그 B급이라고 한 거 네, 그걸로 이미 리그 팬들한테 상당한 상처를 주고 그때도 저 K리그 관련 팟캐스트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의도가 어쨌건 간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라면 특히 한국의 지도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10년 만에 또 울산 팬은 물론이지만 K리그를 우롱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번 리그는 대표팀 감독 이슈에 리그 감독 계약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또 한 번 K리그의 물먹인 거다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한국 축구가 위기라서 내가 지금 리스크 안고 여기 오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 저는 그 출국 인터뷰 때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거든요. 저 개인의 그 마지막 도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근데 왜 또 출국한 거예요? 난 그것도 너무 도망간다는 느낌. 또 이슈에 있었을 때 속 시끄러우니까, 여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깐 하와이 갔다 오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냥 그래서 그 출국도 좀, 보기 좀 안 좋아 나는. 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감독사님이 되고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몇 대 사령탑 홍명보 공식 뭐 취임. 그럼 사실 취임 기자회견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지. 그것도 지금 안 하잖아. 네. 안 하고. 그리고 축구장에 되겠잖아요. 지금 외국인 코치도 찾아야 되고 선수들도 시간대에 만나야 되니까 이게 일정상 어쩔 수 없어서 취임 감독 기자회견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그 얘기 했죠. 그래도 취임 뭐 기자회견은 우리나라, 먼저 아니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은 대표팀 감독만 되면 역막살이끼나 뭐 계속 뭐 감독만 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대표팀 감독만 묻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어? 아 그렇잖아. 좀 한국에 좀 있어서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네. 진짜 취임 원래 기자회견 이런 거 하면서 나다닥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취임 기자회견이 먼저 되니까 그 전후 파악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고. 네. 어쨌든 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수긍하는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협회 얘기를 좀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분, 40분을 채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캐리그 관련 얘기인데요. 송민규 선수 지금 헐시티 이적설이 있습니다. 뭐 셀틱, 페네르바체, 호펜하임, 뭐 최근에 미루얼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지금 헐시티로 가는 분위기고 해외 이적 바이아웃이 130만 달러, 18억 원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헐시티가 여기에 지불이 가능한 것 같고 헐시티 감독 팀 발터가 이제 이재성의 홀슈타인 킬 이적 당시 킬의 감독이어서 이미 한국인을 지도한 바가 있었고 송민규 선수가 어쨌든 전북에서도 그리고 리그에서도 굉장히 이제 수익급 자원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헐시티도 아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이미 진작부터 이적설이 있어서 저는 좀 이번에 나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느낌상. 근데 저도 어쨌든 얼마 전에 전주성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헐시티로 이적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송민규 선수가 어쨌든 이번 울산전이 진짜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기상. 정말 본인이 엄청 이 경기를 뛰고 싶어 했대요. 왜냐면 전북 팬분들한테 어쨌든 떠나기 전에 그치. 마지막까지 정말. 경기를 뛰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고 왜냐면 다음 경기가 강원 원정이거든요. 네, 네. 본인이 특히 정말 열심히 뛰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햄스트링 쪽이 지금 아예 좀 약간 찢어진 부상이 있어서 이거 뛰면 안 되는 상황의 몸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좀 뛰지 못해서 본인이 되게 아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북 쪽에서 얘기 나온 건 지금 뭐 공식 오퍼는 아직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구단 간에 뭔가 접촉은 없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대본 쓰고 딱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소식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국이가 이거 보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또 전달해주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북은 지금 부인을 한 걸로 근데 18억 원이면은 나갈만 한데 네. 네.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18억이면은 챔피언십 뭐, 네, 챔피언십 챔피언십 마찬가지고 되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전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루머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단순 루머일 수도 왜냐면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셀틱, 페네르바체, 호펜하임, 미로얼 이런 클럽들이랑도 계속 여러 구단이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진전이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뭔가 또 방향이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박수 좀 같이 쳐주세요. 그분이 네, 아유.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오실 것 같아요. 대승우. 대승우가 드디어 전북으로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우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는 아니죠. 네. 이승우 전문가잖아요. 네. 아, 일단은 그 이렇게 또 전북 이적을 결심해준 이승우 선수에게 네, 큰 절 한번 네, 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전북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저는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떠신가요? 전북과 이승우. 이승우는 사실 이제 K리그에 와서 저는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러니까 이승우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뭔가 뭐랄까 축구 외적인 어떤 논란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승우 선수에게 마음에 든 게 뭐냐면 계약가 6개월 남았잖아요. 네, 수원 FC는 6개월 남았죠. 수원 FC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계속 쭉 K리그를 팔로우하고 중계도 하고 입중계도 매번 했을 때 단일 분도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경기를 뛰면서. 그래서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원희룡은 저도 수원 FC 처음 왔을 때 이게 너무 성실한 거야. K리그에서도 성실하다는 정도의 선수 수준으로 경기를 계속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실은 해. 아 근데 경기력이 좀. 아,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 보면 세 번째 골인가 그 넣을 때 네. 네 번째 골이죠 사실. 네. 네 번째 골 넣을 때 그 무빙하고 움직임하고 찍어 좋았지. 차는 거는 거의 뭐 수가 한두 수 높게 하는 스타일로 득점을 올렸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 뛰는 네. 선수들 중에서 분명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아우 그리고 리그 내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이 이승우라는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엄청난 그 효과가 전 되게 있을 거라고 생각. 꼭 축구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제가 봤을 때 이름값으로 제시링가드 다음. 무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그러니까 수원 FC 처음에 첫 시즌에 왔을 때는 이슈를 많이 받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수원 FC에 쭉 이제 뛰었을 때 또 그 있잖아요. K리그의 팬들의 어떤 숫자 그 자체는 적으니까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이슈가 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K리그 선수 가운데서는 이슈를 생산해내는 선수고 근데 그게 플레이로서 실력으로서 그러니까 축구 외적인 이슈가 아니고 생성해낸 선수고 또 플레이 자체가 시원시원하니까 많은 팬들이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규모가 큰 전북으로 오게 된다면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승우 선수가 대단한 게 수원 FC에 입단했을 때 수원 FC라는 팀은 사실 조금 그 시민 구단이고 지금 전북으로 이적하는 타이밍에서 수원 FC의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승우 선수만큼 팀도 더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은 진짜 좀 동의하는 팀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제 지인 중에서도 수원 FC 좋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승우가 영입됨으로써 주변의 관심도 자체가 달라졌다. 팬도 엄청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원하면 수원삼성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계속 수원삼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승우 영입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이슈를 생산을 해내고 수원 FC라는 팀의 주목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이미 스타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축구까지 잘해? 그리고 축구 외적인 이슈가 뭐 지금 미적하거나 전혀 없어. 너무 깔끔해. 그냥 진짜 분위기 메이커야. 그리고 경기도 잘해. 이러니까 뭐 전북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선수를 잘 영입을 한 것 같고 저는 아니, 사실 지금 네. 윙포워드 자원에서 이 정도 득점력 보여주는 선수 지금 K리그 없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없어요. 그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북이 지금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전북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윙포워드가 어느 정도 득점력을 맞아요.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전북은 그죠? 전통적으로 네. 윙의 구단이었죠. 네. 근데 그 윙포워드, 그러니까 득점력 있는 윙포워드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전북인데 이승우가 영입됨으로써 그 정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윙포워드뿐만 아니라 뭔가 좀 처진 어떤 스트라이커 2선에서 10번 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승우 선수를 사실 뭐 완전 윙으로 보긴 힘들고 그렇지. 이제 2선 뭐 이제 중앙 뭐 공격 미드필더 이제 살짝 처지니까 2선전쯤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인터뷰가 이제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북은 이제 항상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라서 그 강등권 경쟁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근데 이승우 선수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바로 강등권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진짜 없어요. 지금 전북에서 그런 경험을 한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우의 합류가 더 반가운 거고 이 경험을 좀 잘 전수를 해서 저 상스 바라지 않습니다. 상스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갈 거라고 좀 확률이 희박하다 보기 때문에 하스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승우의 이 경험 굉장히 좀 전북이 필요하다. 이제 상스 하스라고 안 하죠? 네, 이제 파이널 A, B라고 하죠. 네, 파이널 A, B. 상스가 좋긴 했는데 어감이. 아니 좋죠. 상스 하스 바로 이렇게 딱딱딱 나왔는데. 근데 요즘도 지도자분들이나 선수 얘기 나눠보면 다 상위 하위라고 얘기하긴 해. 상스가 좋은데. 공식 명칭이 이제 좀 바뀌었고 문선민 선수가 인천에서 경험하긴 했었다고요. 아 그리고 한국영 이영재 선수 있는데 근데 다수는 어쨌든 경험이 없다. 실질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이제 누가 갔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야 전북은 지금 쭉쭉 올라가면서 강등권은 벗어날 것 같고 순위를 보면 대전이 계속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대전 진짜 몇 번 말씀드린다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다른 감독도 아니고 황선홍 감독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만약에 강등되면 이거 진짜 데리고 온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나는 만약에 내가 데리고 왔어도 나는 진짜 지금 좌불안석일 것 같아. 그치. 예. 안 그러면 뭐 얼굴에 첫판 까든가. 와, 근데 이건 진짜 이게 대전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우리나라 홍명보 감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 지금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성적 안 좋으면 그냥 성적 안 좋으면 필터가 없어져요. 예. 레골라스가 이제 알죠? 그 뭐야? 변제장에서 그 상대방 오크라 그래? 오크족이라 네, 그래? 오크, 네. 대단히 바로 앞에서 활쏘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욕박이거든요. 바로 진짜? 위에서 이렇게 꽂아요. 바로 꽂아요. 그렇게 꽂게 되기 때문에 필터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홍명보 감독도 성적 좋아야 되고 대전도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은 원희룡이 형이 봤을 때도 좀 위태위태하죠? 그 지금 안 되는 팀에 전형이다. 네, 전형인 거고. 근데 이제 형도 이제 어쨌든 강등권 싸움을 했었고 결국엔 제주 강등이 됐었잖아요. 네. 좀 약간 비슷한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 당시와 생각했을 때? 아, 지금 전형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이제는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미팅을 하겠지. 네. 그러다가 이제 한 9월달, 10월달쯤에는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가족 영상편지를 미팅 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강등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팅 시간에 이제 눈물을 한번 빼고, 네. 이제 경기장에 나가는 거지. 나갔는데 똑같아. 그러면 이제 강등이 다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지. 아,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미팅 때 이제 가족이 우리 남편 화이팅 막 이러면서 왜 남편 화이팅 뭐, 누구야 뭐 난 너를 믿는다 뭐 이런 영상이 나와. 그럼 이제 막 그거 보면 막 미팅 때 막 막 찡하잖아. 근데 진짜 경기장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진짜 대가리받고 해야겠다. 근데 경기 나가면 이제 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 2대0 쳐. 그럼 이제 거의 강등 플레이오프.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반등을 했어. 빡 이겨가지고. 그래도 두 경기까지 봐야 돼. 아, 두 경기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원인이 말은 뭐냐면 가족 영상 편지 나왔다. 그럼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야. 아, 그치, 그치, 그치. 최후의 순간을 썼다는 거야. 이게 또 굉장히 수상할 정도로 디테일한 원희 형의 경험담을 저희가 들어왔고. 아, 근데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대전이 이번에 여름에 물론 부상자도 많고 해서 선수를 많이 영입해야 했던 건 맞죠. 일단 지금 여름 기간 지금 선수 엄청 많아요. 대전 근데 영입이 사실 꼭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필요하긴 해. 왜냐면 지금 부상자가 워낙 많고 지금 6월 7월에 쓸 선수가 아예 없었으니까 최대한 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영입을 한 건 알겠으나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만약에 진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안 좋아 봐요. 이 많은 선수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해야 되는 게 앞으로 추후 과제가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어떤 부담 이런 것도 너무 클 텐데 저는 지금 대전 러버스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걱정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선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전은 그 강원전을 잡았어야 돼요. 진짜요? 그 1대1로 비긴 경기를. 그거 유인수 선수한테 먹힌 거 제가 해설하면서 봤을 때는 그거 되게 그래 적절히 잘 들어갔는데 그게 가랑이로 빠지면서 먹혔거든요. 그 경기를 이제 잡았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걸 못 잡으면서 승점 한 점을 못 땄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 회복이 엄청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번 경기는 창근이가 막고서 이제 화도 안 내더라고. 훔실 아니 하나 먹을 거 슈퍼세이브로 하나 막았거든. 네, 네. 원래는 막고 나서 막 야 그냥 뿌앙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고 나서 그냥 싹 뒤도는데 뭐 분위기가 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선수 영입을 계속한다. 지금 선수단 구성이 되게 숫자가 많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그리고 여기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에 드는 선수가 많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딱 와가지고 꾸리려고 했는데 아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여기 롤에 맞는 선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승우 선수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강상현 선수 그 이제 수원FC에서 임대 중이에요. 네. 근데 이승우가 전북으로 이적하면서 골키퍼 정민기 그리고 강상윤 선수 여기 이제 현금이랑 거래가 좀 됐다고 합니다. 강상윤 선수가 04년생이고 두 시즌 반 정도 이제 22세 카드 주전급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수원FC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수를 받고 여기에 현금까지 추가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지금 채팅창에 저희 수원FC 팬들 있으시면 이번 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이승우 선수 인터뷰를 좀 보면은 박지성 디렉터가 직접 이제 설득을 한 것에 이제 마음을 좀 움직였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수원FC 팬 오 존나 좋죠 나왔고 아 강상윤이 이번에 했잖아. 아,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솔직히 강상윤은 그닥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승우도 수협도 서로 윈윈이다. 아 윈윈이야. 소소인데 자기로 파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 어쨌든 돈을 또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지. 6개월 남겨두었으면은 파는 게 맞지. 사실. 그렇지. 이 정도로 또 이제 크게 못 당길 수도 있으니까. 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승우 선수 영입되고 들어오고 어쨌든 이게 경기를 계속 소화를 하다가 또 온 선수이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즐거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즐거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초반에 그 이제 협회 얘기로 굉장히 좀 그 기분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하다가 화가 났는데 네, 즐거운 소식을 좀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메이징 K리그고요. 아, 전북현대가 아, 울산 HDFC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하면서 울산전 6경기 연속 우승 4승,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4승 2무였죠. 전북현대로 아, 이제 기록을 끊어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팬들이 좀 기대 이하의 영입이라고 평가받았었던 유재호, 전진우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고 여기에 아, 안드리고 아, 잘하긴 하더라. 근데 안드리고 킥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득점에서 아주 이제 맹활약을 직접 가셨잖아요. 중계하셨잖아요. 네. 네. 그 딱 골 들어갈 때 텐션이 굉장히 떨어지시던데 그거요? 진짜 양심의 손을 놓고 제가 텐션이 떨어졌다고요? 감정이입이 좀 아니야, 나 그거는 네. 이제 덕현이가 괜히 하는 소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골, 티하고 골 들어갔을 때 그 성철이의 샤우팅을 보고 네. 느꼈지. 네. 아, 이 새끼 프로다. 아니 절대적으로 나는 울산 팬이기 때문에 편파 중계나 아니면 샤우팅이 적었다라는 소리를 주로 듣지 말아야지 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샤우팅이었다. 아~ 네, 모든 맞아요. K리그 팬이 내가 울산 팬인 거 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자칫 톤을 낮추거나 아니면 뭔가 말을 잘못하면은 평생 편파 중계 저 새끼 울산 팬이니까 저러네 라는 얘기 듣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샤우팅 한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더더욱 나올 수 있으니까 강조해서 해야지라는 네.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 잘못했잖아요. 원희룡 방금 얘기했죠. 그 성주형처럼 와서 그 후시호금 해야 돼. 후시호금 따야 돼. 네. 원희룡처럼 후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노 따야 돼. 후노 와가지고. 저 말씀이 맞아요. 리버풀로 다져진 중계력. 그리고 주원이 형 말씀도 맞아요. 이명철 고사였으면 100점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고 확실히 왜냐면 어쨌든 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전주성 야간에 간 건 처음이에요. 야간에 간 건 처음인데 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냥 K리그 팬으로서 전주성을 언젠가는 꼭 한번 내가 가보겠다는 처음 갔죠? 올해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가고 이번에 이제 또 간 거잖아요. 3월에 두 번 가고 이번에 세 번째 갔는데 그 야간 경기는 처음이고 그 3명 오후랠레를 보니까 어쨌든 중계를 할 때는 뭐 내가 어디 팬이라는 거는 그냥 내 자아를 버리고 진짜 방송 하나만 집중해서 축구 팬으로서 가거든요. 근데 그 광경 보면은 사실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진짜. 네. 아니, 그래도 멋졌는데 어땠냐고요? 네, 경기요? 네. 질만했죠, 울산이. 패배 인정. 아, 너무 약간 좀 무기력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울산은 네. 전체적으로 안정이 안 된 팀입니다. 감독이 네. 필요해요. 제가 감독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 외적으로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전북은 사실 울산전을 제외하고도 최근 한 두세 경기 전부터는 스물스물 이제 올라온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티아고가 중심이었었고, 그러니까 결국 티아고가 계속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전북이 살아난 느낌이었기 때문에 울산을 잡으면서 이제 전북은 다른 팀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선수도 근데 다른 팀이 됐어요. 아홉 명이 진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수비 라인도. 네. 정상화가 됐고 홍정호가 일단 뛰었고 네. 이재익이랑 파트너로 좋았고 홍정호 괜찮나요? 뭐 끝까지 뭐 그때 그 부상 네. 뭐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안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알고 있는 네,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비 라인의 안정화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됨으로써 뭔가 활력을 줬고 그리고 터져야 되는 선수가 터졌고 그냥 지금 여름에 이제 박자가 딱딱딱 맞는다 거기에 이승우까지 오면은 이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저는 뭐 전북이 뭐 우승하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상대로도 뛰어보기도 네, 했어요. 네, 우승 네. 확정 경기로도 뭐 상대팀을 해서 들러리도 네, 해보고 그랬는데 네. 그때 제주 시절인가요? 네,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분위기가 네, 네. 분위기가 그때 분위기보다 우승 확정 분위기보다 이번 경기 이긴 게 더 선수들이랑 팬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1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인스타 보니까 주접을 있는 데를 떨었더라고. 아니 나는 인스타 보는데 계속 뭐? 이제 뭐? 이제 공격하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랬나? 뭐라 그런 거야? 내가 보다 말았는데 대드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재익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 이재익과 나는 하나의 몸이 됐다. 이재익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거였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아니 뭐 이제 그만큼 이제 신 나셨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드리고 이름 이제 개명시켰거든요. 안드닝뉴. 안드닝뉴. 네. 네. 왜냐면 아니 안드리고 임대 아니에요? 아 제가 그 임대거든요 지금. 야. 임대인데 인터뷰를 애닝뉴처럼 그날 애닝뉴가 왔어요. 맞잖아. 그리고 네. 애닝뉴 전북의 녹색 독수리 애닝뉴가 왔는데. 인터뷰를 애닝요처럼 그 전북 역사에 이름 남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수가 들어와서 1골 1호시를 했네. 그러니까 그 CA고 헤더골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그것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딱 2대0을 만들고 저는 애닝요처럼 전북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와 이렇게 미치겠더라고 그걸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안드닝요로 이제 개명을 시켜줬고. 그 이재익 선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친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좋아합니다. 그 센터백들 중에 그 약간 요런 파이팅.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형일이 형처럼 막. 제가 그 형일이 형 진짜 좋아했어요. 전북 뛰었잖아요. 그리고 상하이 상강렬에서 그 태아리그 맞고 와가지고 이거 하고 막 저 때 있었어요. 엔석에 미치겠는 거야 보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또 조성환 형님. 조성환 형님 그때 근데 지금 코치로 계시잖아요. 그 수원 그 딱 교체돼서 나가면서 엔소 앞에서 이거 딱 하는 거 보고 제가 미쳤다. 내 팬티 어딨지? 약간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그 계보가 이제 조성환, 김영일 그리고 이제 이재익이다. 울산 팬들 앞에서 이렇게 싹 지나오면서 시켜 이렇게 딱 하는데 내 팬티 안 입고 왔었나요 그때? 아니 이제 입고 왔는데 네. 젖었어요. 어딨냐라고 하면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딱 이거 보고 이제 경기 끝나고 보러 이제 바로 카톡 보냈거든요. 아 팬티 갈아입었다.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저도 인스타에서 이제 뭐 주접 아닌 주접을 좀 떨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라이벌전의 승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저 좀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원희 형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 우승 확정 경기보다 더 팬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아마 이제 그분들의 그 이야기, 그분들의 감정을 저도 이제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 그 전북 팬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인스타 댓글도 엄청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민아 씨 해서 그 배우 정혁 씨 있잖아요. 아. 그분도 그렇고 뭐 되게 많은 그러니까 문근영 우리 누님도 그거 남겨주시고 권수현 배우님도 댓글 달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전북 팬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혼자 제일 신나신 거 아시죠? 아, 좋았어요. 아,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언제 뭐 이게 이번 시즌에 이거 하고 싶었겠어요. 예, 들어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대0에서 이거 하고 막 그 김태환 선수 나왔을 때 맞아요. 나는 좀 불안한 거야. 한 골 먹힐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뭐 이야기겠죠. 일단 울산은 감독이 오고 다시 어떻게 이 체계를 잡을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북 이제 좀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강원 원정이 중요해요. 이 강원 원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린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06년생 양민혁, 강주혁 그리고 윤도영. 자 양민혁과 강주혁, 뭐 윤도영 이 선수들이 K리그 무대에 굉장히 빠르게 데뷔를 하면서 2014 시즌에 또 이제 어린 또 히트 상품이 이제 됐는데 강주혁 선수는 사실 부상 때문에 17세 대표팀은 못했지만 당시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많이 됐었고 강원이 제주를 4대0으로 잡는데 양민혁 혼자 멀티골 아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강주혁 선수는 김천전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1, 2차 않고 득점 뭐 막아내고 뭐 스프린트 막 수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참고로 그 강주혁 선수 부모님이 모두 육상 선수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 이제 100m 기록이 이제 보유자 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18살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이제 17세 18세 정도 되는데 17세 18세 그때면 이제 고1 고2 이때잖아요. 뭐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이제 이럴 때인데 원일이 형 이때도 계속 축구 하고 계실 때잖아요, 그렇죠? 축구했죠. 축구해가지고 네. 뭐야 대회 때 예선 탈락해가지고 네. 삭발하고. 아 17세 18세 때요? 아. 삭발을 운동장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을 필두로 굉장히 고등학생 선수들에 대한 등장이 좀 많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21년에는 수원 FC 그 이영준 선수 있잖아요. 그 20세 월드컵 네. 가서도 굉장히 최근에 또 이제 김천상무에서 전역을 한. 네. 챔피언고 네. 3학년에서 뛰다가 급하게 수원 FC 유스로 이적시키고 1군 데뷔한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팀들이 고3 선수를 미리 계약해서 후반기에 이제 1군 문에 이제 합류시키는 거예요. 유스가 아닌 경우에. 아, 요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양명 선수 골이랑 이런 거 원인 좀 보셨나요? 네. 그건 완전히 준비된 세트 플레이였고 훈련 때 제가 볼 땐 양민혁 선수는 슈팅 빵 때리면 그냥 골대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아, 그 정도의 네, 임팩트가? 그 정도의 빠따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슈팅이 좋으니까 양민혁 선수한테 완전히 밀어줬다. 아니, 이 양민혁 선수는 저 그때 대전 강원 중계 갔을 때 그때 이제 포커스가 강원의 양민혁, 대전의 윤도영 이 맞대결 구도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양민혁 선수는 제가 이제 그 경기 준비하면서 경기 쭉쭉 보고 있으니까 일단 찬스 나면 무조건 때리더만. 슈팅 때리는 템포가 빠르면서도 강하고 정확하니까 뭐 때리면 들어간다고 봅니다. 강주혁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 친구는 수비를 너무 그 무시하는 드리블이에요, 이거는. 네. 나 뭔지 알겠어. 이거 대놓고 친다는 얘기거든요. 야, 나 친다? 나 친다? 약간 이거.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나 빨라야.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사실 아니.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솔직히 만약에 내 앞에서 그렇게 쳤다? 네. 나는 바로 뒷다리 걸었습니다. 무조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드리블이지 그거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후반에 막 들어와가지고 좀 활력 불어넣는 데 좋을 것 같긴 한데 조절도 필요하긴 해요. 사실. 아니 근데 그 예전에 K리그에 빨랐던 뭐 황볼트라든지 뭐 김인성 선수라든지 황일수. 근데 그 선수들도 이렇게는 드리블 안 했거든. 본인이 얘보다 빠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블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해설에서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첫 번째 골 그 일류첸코가 득점을 할 때 공을 뺏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네. 근데 그건 뺏은 게 아닙니다. 뭐예요? 걔는 걔가 드리블 그 자기 공이었던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도. 아, 이미 본인 거였다. 이미 본 그 공을 수비가 갖고 있어도 빠른 선수는 수비한테 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공. 뭐 7m 떨어져 있어도 내 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잘못됐다. 그 혹시 네. 선수 시절에 이런 식으로 당한 그 케이스가 있었나요? 아직 잊지 못하시는 누가가. 예전에 2013년도에 네. 대전 시티즌에 네. 플라타랑 아리아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왼쪽 맞아. 왼쪽에. 네. 그 친구들이 거의 이 정도 급이었어. 아, 스피드. 뒤에서 뛰어오면 말박을 소리가 나요. 말박. 다다다다다다다 말박을 소리가 나니까 제가 볼 때 이 강주혁 이 친구도 네. 수비가 그 뒤에서 때려오는 걸 간다. 그럼 말박의 굽소리 한 256마력으로 난다고. 그러니까 이미 뒤에서 이미 뒤에서 그러니까 다다다닥 소리가 나니까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걷어내야 돼. 괜히 막 뭐 돌았다가는 그 따라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아니, 텐션이 그 경험자에서 네,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텐션이 아, 저는 너무 이런 친구들 좋아합니다. 아, 네. 자신감 있는 친구들. 네. 네. 그래도 뭐 강주혁 선수는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윤도영이나 뭐 이제 강민우, 울산 강민우도 이제 기대 지금 되게 많이 받는 자원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센터백으로 뛰면서 네. 수비 조율, 뭐 빌드업 되게 침착하게 경기를 해주는데 풀타임 출전이 아직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연령이 너무 낮아서 경련이 좀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추후 기대가 되는 선수 역시 센터백 강민우 선수도 꼽아볼 수 있고 또 한 명은 윤도영. 전 올 시즌 K리그1에서 진짜 물론 양민혁 선수가 가장 놀랍긴 하지만 네. 윤도영 선수의 어떤 이 성장세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윤도영 활발하죠. 전신 드리블 미쳤어 네. 진짜. 윤도영은 그 같은 대전 선수들한테 좀 물어보면 이미 그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받지 않을 때도 되게 물건이었고 근데 이제 그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 왼발잡이잖아요. 그럼 이제 몇 경기 뛰다 보면 이게 패턴이 읽히고 얘 왼발을 되게 막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왼발! 왼쪽! 왼쪽 치다! 왼쪽만 봐! 왼쪽만 봐! 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많아질 거다 왼쪽! 왼쪽! 봐! 이러면서 무조건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오른발 딱 먹으면 어떡해? 오른발 먹으면 이제 아, 미안하다 오른발로 먹는 게 낫다 아 차라리 아, 왼발로 먹는 것보다 왜냐면 이제 보이잖아 왼발은 그래서 이제 그 왼발에 대한 뭐라 이제 의존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같은 이 수비수들이 많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형 선수 생활 이제 막 하실 때는 이렇게 어린 자원들이 두각 나타내기는 좀 힘든 환경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22세 룰도 없었고. 아 근데 제가 선수를 할 때는 제 친구들이
막 중3 때 프로 계약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뭔가 키우기 위해서 프로 계약을 해서 그 프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런 것처럼 막 즉시 전력으로 뛰키는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미래를 내다보고 네, 키우는 용도로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애를 애 지금 30일 된 애가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애를 그 분유를 주면서 그 주호 느꼈어 주호를. 네, 주호. 근데 애가 30일이 됐는데 이제 막 그 고개를 막 뒤집기를 하려고 그래. 와, 그러니까 어릴 빠르네. 때부터. 아, 근데 그러니까 좋은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이 친구들도 먹어서 뭐 성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빠른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채팅창에 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박승수. 아, 수원 선수. 수원의 박승수. 수원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이제 잘 해주고 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언급했었던 선수들 외에도 지금 유독 이제 K리그에 어리지만 주목받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는데 20대 초반 K리그 20대 초반이라고 해야 됐죠. 네. 이 선수들과 한 4, 5년 차이 나는 선수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K리그에서 정말 좋은 재능들은 유럽으로 가는 게 맞고 유럽으로 가서 한창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베테랑 반열이 됐을 때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아마 가면 갈수록 10대 선수들은 몸이 더 쌩쌩해서 두각을 낼 거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전성기 나이대는 아마 K리그에는 점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유럽으로 간다. 유럽으로 가거나 뭐 타 대륙으로 가거나 뭐 타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테랑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바빠지는 일정 그리고 어떤 그 체력적인 어떤 그 신체 능력의 어떤 차이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10대 선수들이 조금 더 쌩쌩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그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도 좀 들은 의견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는 좀 그렇게 우리 스쿼드 구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는 이건 국내 선수는 아니지만 그 이제 한창 양민혁 막 이런 06년생 선수들 얘기할 때 누가 이제 댓글에 놀랍게도 라민야만 얘네보다 한 살 어리다. 이 얘기한 거 보고 야 씨 이거 진짜 우리가 양민혁 보면서도 진짜 미쳤다 하는데 야말은 그냥 아예 클래스가 다른 수준이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즘 이제 K리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어린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전북이 이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이승우를 영입을 했다. 그리고 협회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월요부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히든부부 월요부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화요부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